friend. 네, 웬디 씨. 네. 오늘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오늘 어떤 특이한, 특별한 차를 탄다고 듣긴 했는데 네. 정확히 어떤 차인지. 그렇죠. 아이린 씨 혹시 알고 계세요? 정확히 어떤 차인지. 정확히 저희가 잘 몰라서 우리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오늘 특별한 경험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셋이 이렇게 왔는데 어떤 경험을 하게 되나요? 바로 이 차량 넥소에 적용된 자율주행 기능 때문에 오셨는데요. 이 자율주행 기능으로 이 만나요 강남부터 평창까지 이동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기능이요? 웬디 씨. 네? 자율주행 기능 혹시 어떤 기능인지 알고 계세요? 자율주행이라. 자율주행. 자율주행.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넥소에 적용된 자율주행 단계는 4단계입니다. 4단계는 고도 자율주행으로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도 자율주행 이뤄지는 그런 기능을 진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율주행 기능 차량을 탑승을 하는 거잖아요. 안전할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거든요. 막상 탑승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운전도 잘하고 안전해서 네. 그런 걱정을 안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차를 한번 타고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출발! 출발! 차가 정말 조용한데요? 부드러워! 스무드해요. 맞아. 이게 그럼 휘발유나 경유 이런 건 아닌 거죠? 이게 전기차인데요. 네. 수소 연료를 충전을 해서 가는 수소 연료 전기차예요. 일단 네, 저희 진입했으니까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을 할게요. 지금 벌써 잠깐만요. 뭐가 달라지나요? 아니. 지금 했어요. 잠깐만요. 뜨신 거예요? 네, 지금 자율주행 기능 시작한 거예요. 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손도 다 띄우고 계시고 발도 그러고. 발도 뗐어요? 봐봐, 깜빡이까지 넣어줘. 진짜, 차선도 바꿔. 그 되게 안정감이 있다 그래야 되나? 진짜 안정감이 되게 있어. 진짜 부드러워요. 그냥 초보 운전자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아요. 네. 근데 확실히요, 이게 다 자동차가 알아서 해주다 보니까 자동으로. 차에서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저희 뒤에 보면 IT 제품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붙어있는 거예요? 간단한 헬스케어라든지 노래방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우리 웬디부터. 네. 자 이거 잡으시고. 오. 보통이네요. 다 보통. 때면 절대 안 돼요. 알겠습니다. 뭐야? 나만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 제가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되거든요. 여기 에브리싱 기능이라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해보시죠. 웬디야, 너 한곡하자. 빠밤 빨간만! 스티커. 빠밤 빨간만! 궁금해하니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 마카로 캐리샵 찾아봐 베이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남겨는 게 좋아 전 눈에 반해버리네 연구원님들! 자꾸 난 네가 생각나 다같이 불러주세요! 다같이! 5, 6, 7, 8, 9, 10! 궁금해 하니 깨물면 점점 녹아도 스트로베리 그 마코마 캔샵 찾아온 베이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 음악 제가 이거 해요. 아무로 파티? 인생은 지금이야 아무로 파티 야, 잘한다.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야, 아이린 파티야. 아이린 파티. 아이린 파티! 아, 또 흥이 오르네. 아이린 파티. 와우, 통 아저씨. 와우, 통 아저씨까지. 같이 해요, 같이. 같이 하실 수 있죠? 네, 같이 하실 수 있어요. 와우, 진짜 이거, 진짜 도니까 더 이상해! 어머야. 왜 안 꽂혀? 당차! 세게 맞아본 적 있어? 저희들끼리 했을 때 한 번. 한 번 더 하죠? 한 번 더 할까요? 마지막 한 번 더. 대관령 RC에 진입했습니다. 저희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네, 벌써 왔어요? 자, 저희가 드디어 자율주행 수전기차를 타고 이곳 평창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처음에 출발을 할 때 긴가민가 했는데 그 어떤 때보다도 편안하게 왔는데 아이린 씨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무서워 죽겠는데 뭐가 재밌겠어요? 근데 너무 맞죠. 재밌게 네 편안하게 쉬었던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웬디 씨는 어땠어요? 되게 편안히 진짜로 되게 스무드하게 가가지고 너무 부드러웠죠. 네. 잠들 뻔했어요. 너무 편해서. 네. 우리 영군 두 분은 어떠셨어요?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덕분에 긴 기간 빨리 올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득이었고요. 아이린이었고요. 저는 웬디였어요.